잠을 한 시간밖에 못 잤어. 아,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밤새도록. 아, 아침에 일어나서 물 두 컵 먹고, 물 휘러 틀고, 오늘 아침에 그 닭고기, 옆집에서 주운 닭고기하고 라면 먹어야지. 추울 때는 라면이 생각나네. 아, 여름에는 라면 못 먹어보지? 라면 먹으면 막 땀나고. 아, 겨울에는 그래도 생각나네. 그래도 뭐 잘 돼가고 있다니까는, 뭐 봐야 되는 것이 뭐. 근데 뭐 내 생각에는 CFC는 뭐 18일까지는 뭐 보내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25일까지는 뭐 기다려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 아, 피곤해. 근데 생각에는 아침 먹고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아. 어저께 그 오펜하이머 영화 봤는데, 와, 3시간에다가 어떻게 그걸 저기 뭐야 그걸 봐 그거를 한 2, 3일은 봐야 돼. 그치? 보다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돼.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저것도 알아봐야 되고. 퀀텀 메카닉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되고. 아휴, 농사를 이제 이 사람 파밍을 150년 했다는데 존나게 재수 좋은 사람이지. 농사 한국에서 농사를 150년 했으면 얼마나 좋아. 대대로 애들한테 물려주고 또 자기 집에. 이게 커지면은 의미가 별로 없어. 커지면 공장이 돼버리잖아. 공장이 되면 한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냥 하면은 재밌지. 근데 또 조금 하면 죽고, 너무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커지면 또 골치 아프고. 적당한 게 좋다, 그지? 옐로스톤하고 비슷한 것 같아. 옐로스톤 다 봤는데, 뭐 다른 거 뭐 코리안 바비큐 이거 저녁 때 가서 먹는데 30불이면은 굿딜이에요. 아니, 근데 20년 전에도 내가 좋은 식당 가가지고 갈비 1인 시켜도 15불 나왔는데, 이거는 뭐 이것저것에다가 와 이것저것에다 해가지고 30불 나오면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먹어? 가가지고 막 배 터지게 막 배 터지게 막. 모르겠어 뭐가 정답인지. 그러니까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뭐 그 한식 뷔페 가면은 한 번 먹어야 돼. 한 번, 그지? 두 번 먹으면은 그 주인이 어 저 새끼 뭐야
그지? 그렇게 된다고. 저 새끼 뭐야? 이렇게 된다고? 두번 먹어? 저 새끼 뭐야? 그지? 한번 먹으면은 그냥 신경 안 써. 두번 먹으면 저 새끼 뭐야? 그 다음 날 가서 또또두번 먹어. 저 새끼 뭐야? 저 새끼 아침도 안 먹나? 저녁도 안 먹나?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지? 그럼 바보 병신 돼버린다고. 그지? 그러니까 한 번에 가져와야 돼. 한 번에. 많이 썼더라도 한 번에 가져오면 주인이 상관 안 해. 그때 내가 발견한 건데, 막 먹방하는 사람도 가가지고 막 두세 번씩 먹잖아. 그 또라이야, 또라이. 그 망해, 그러면은. 이렇게 먹으면 망해. 한번 먹는데 뭐, 한번 먹는데 1,000원, 2,000원어치 먹는데 치자고. 두세 번 먹으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막 이런 데,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버페 가가지고, 막 30불 내고, 2인분, 3인분 어치 먹고 터지도록 먹고 다음날 보통 뷔페 가면 그렇잖아. 배 터지도록 먹잖아. 그다다 그건 다못 먹어, 그지? 먹고 싶어 다못 먹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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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그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그것도 바보 같은 거야, 그지? 바보 같은 거야. 딱 6개, 8개, 6개, 9개 고고만 있으면 돼. 고고만 있어도 뭐줄뭐뭐 보통 보니까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개 정도 먹더라고, 한번 먹을 때. 가는데 뭐 30까지 있다? 그럼 뭐, 그거 어떻게 다 먹어버려, 갖다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뭐, 5명이 가가지고, 너는 이런 거 먹고, 난 너는 이런 거 먹고, 너는 이런 거 먹고, 난 이런 거 먹고. 그럴 때는 30까지 있어야 되겠다. 근데 혼자 가서 먹는데 뭐 30까지 있다? 계산이 안 나오지? 그럼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어떤 진리 안에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 다음 세상에는 돈이 뭐다내 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어떤 진리, 어떤 룰, 어떤 철학에 살아라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지, 그지? 아니, 그러면 뭐, 그냥 뭐, 쓰다가 버려, 그냥. 자동차 하루 타고 그냥 버려. 무슨 하루 차고 그냥, 무슨 상관이 돈 많은데. 뭐, 그렇게 될까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철학, 그걸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 어저께 그 에그 타르트 먹었는데 별로 건강한 건 아니야, 그지? 설탕 많이 들어가더라고. 세 개나 먹었는데 되게 달더라고. 초콜릿 같아, 초콜릿. 제 라면하고 그 닭고기하고 라면하고 라면에 밥꼭 말아 먹어야 돼, 그치? 이거 뻔하지 뭐. 생일이 4월 20일이잖아, 그치? 이 사람이 그 일본 날려버린 거잖아, 이 사람이, 그치? 근데 뭐 100 million 써가지고 지금 $1 billion 히트했다고? 스타워즈 정도. 스타워즈는 그러니까 뭐 8살부터 뭐 어른 할아버지 다 가잖아. 근데 그렇게 많이 간다고?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 보러 안 가는 사람들도 간다는 얘기라고, 그지? 되게 희한하다. 뻥 까는 건가? 근데 지금 한 30분 봤어. 30분 봤는데. 너무 빨라. 너무 빠르고 너무 많고 너무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 보다가 이거 좀 공부하고
또 조금 보다가 또 이것저것 공부하고 또 조금 보다 이것도 공부하고 그렇게 봐야 돼. 안 그러면은 막지 보였어, 막지 보였어, 막. 이런 거는 복잡하잖아, 그렇지? 그냥 총 쏘고 그냥 그러는 게 재밌지. 이런 거는 그냥 뭐 공부하는 거 같아. 아, 세수 좀 하고. 이게 그 롤즈 프레이어를 내가 좀 설명을 했는데 너무 너무 정확해, 그렇지? 너무 너무 정확해. 요거 한마디로 요거 한 문장 한 요걸로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지? 얼마나 어메이징이야, 어메이징. 얼마나 잘 섞였어, 하나님이 쓴 건데. 2시간 자고 또 일어나고. 조로경이 팟캐스트 락더 락하고 팟캐스트 늘어났네. 이거 재밌겠네 이거. 머리가 없어야 돼. 머리가 없어야 돼. 머리를 짧게 자르든지 머리가 없어야 돼. 왜 그렇게 됐을까? 머리 있으면은 여자 같아. 머리 없으면은 터프해 보여, 그지? 그러니까 터프한 사람들이 다 빡빡으로 하고 다니니까는 이 머리 없는 게 대머리가 머리 없는 대머리라는 거보다 머리 없는 게 터프해 보여. 그리고 머리 있는 게 여자를 여성으로 보이는 거야, 여성으로. 뒤바뀌어 버린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남자가 거울 보면서 머리 빗고 미장원 가고 그러면은 안 좋은 거라고. 그지? 머리 스타일은 천 가지로 할수 있거든. 머리 스타일은 천 가지로 바꿀 수 있거든. 그거 머리 뭐 신경 쓰고 뭐막안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한국에서 빡빡으로 깎으면은 약간 사이코지, 그치?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잖아. 그렇게 아침에 라면하고 밥하고 닭고기 먹고 그렇게 먹고. 샌디 너무 마음에 들어, 샌디. 너무 마음에 들어. 스타일하고 생긴 거 하고 목소리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 이래가지고 내가 다른 여자들 필요한가? 이 정도로 마음에 들어. 근데 뭐한 가족이니까, 가족 뭐 섹스 뭐 이런 걸 떠나서 한 가족이니까. 근데 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대가족이지, 대가족. 한 20명 되니까는 그냥 시스터 같이 그냥 지내는 거지, 가족 같이 지내는 거지 뭐. 그게 뉴 패밀리라고, 그지? 뭐 능력이 있으면은 2명, 뭐 3명, 10명도 가능하고 능력이 안 되면 한 명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그지? 그러니까
나하고 내 딸의 관계는 non-sexual이잖아, non-sexual. 그지? non-sexual이잖아, 그지? 그래도 내 딸이 여자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줄을 그어야 된다, 그지? 우리 엄마하고도 non-sexual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줄을 그어야 된다, 그지? 그건 근데 나하고 내 파트너는 어느 줄이 없다고, 그지? 없다고. 그게 룰이야, 룰. 그리고 섹스가 무슨 대수야, 대수? 대수야? 음식 먹으면 배고파. 예쁜 여자 옷 벗은 거 보면은 섹스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우 더러워, 더럽게 왜 저저옷 벗고 저렇게 막 저러지, 아우 더러워, 씨. 그럴 수도 있고, 그지? 나는 지금 더럽다 그럴 수도 있고, 섹시하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막 이런 폰에 나오는 이런 여자 만나가지고 만났는데 이런 여자가 막옷 벗고 막 섹스해 달라 그러면은 더러워서 못 하겠다고. 더럽지, 여자 오줌 싸고 똥 싸고 뭐뭐 뭐 그런 데인데 그 사랑해야지. 그 저기 막다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랑해야지, 그지? 근데 뭐 몰라, 뭐 인터넷으로 보고 뭐 TV로 보는 거는 뭐 그냥 이게 멀리서 보는 거니까 뭐안 그럴 수 있는데 다음 세상에는 그런 룰이 있다고, 그지?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뭐 프라스트스 뭐뭐나 정도의 수준이 아니 될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프라스트스 존에 가서 즐기면 돼. 근데 보통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지? 만약에 어느 남자가 내 파트너를 꼬셨어, 그리고 섹스를 했어, 섹스를 하면은 일단은 그 룰을 깨트린 거야. 내 파트너인데 너가 내 파트너 꼬셔가지고 섹스를 했어, 너는 룰을 깼어. 너는 이 여자한테 너의 재산 반을 줘야 돼. 나한테 줘야 돼. 그렇게 되는 거라, 그지? 그러니까는 뭐 지금하고 똑같잖아. 지금도 여자랑 헤어지고 뭐 이혼하면 반 줘야 되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바뀔 거라고. 바뀌어야지. 뭐 이게 뭐야, 뭐 보는 데마다 막 여자들 막옷 벗고 있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는 거는 안 더럽다 생각한다. 그러면 멀리 있으니까 그림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나가지고 막 그런 짓 하면은 더럽다고, 그지? 막 모르는 여자가 옷 벗고 막 다리 벌리고 그러면은 막 더러워. 으악, 으악.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지? 그리고 뭐 되는 것 같이 행동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되는 것 같이 막 사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만드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뭐 여자 밑구멍이 뭐돼뭐뭐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갖다 치장해가지고 와뭐 되는 것 같이 와와 여자들도 와 그거 뭐 되는 것 같이 막 하니까 되는 거지. 거진 옷 벗고 다니는 수준 아니야? 딱 붙는 거 입고 다니면 그거 거진 몸매 다볼수 있잖아. 그건 괜찮아? 말도 안 되는 사회가 된 거지. 어쨌든 20분 됐네.